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의 바람만큼이나 분노를 불러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남편의 상간녀, 내연녀가 누군지 알게 된다면 복수의 유혹을 뿌리치기랑 정말 쉽지 않죠. 뭐 법이 있는 건 알겠고, 일단은 지금 내가 아픈 만큼, 내가 당한 만큼 최소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마음에서 열불이 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배우자 외도에 대응하는 흔한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처절한 응징과 보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죠? 지난 영상 마치고 생각해보니까 맞바람으로 배우자 외도에 대응하는 분들은 마음이 약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하게 맞서지 못하다 보니까 괴로운 마음에 맞바람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강단이 있어서 대차게 맞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휘청거리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덧 자기가 홧김에 서방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시게 되는 분들은 이만저만 강심장을 지니신 분들이 아닙니다. 처절한 응징과 복수를 다짐하고 실행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이런 다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당신만 뜻하는 대로 목적대로 거칠 것 없이 달려가고 이루라는 특권 없어. 당신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아이, 뭐니 뭐니 해도 남편 외도의 즉각적이고 제일 시원한 대응 방법은 목소리 크고 다혈질이며 몸집만큼이나 힘도 센 친구 서너 명을 모아서 상간녀 집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가재도구 들러엎고 그냥 곧 잡아먹을 닭들 뽑듯이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서 내동댕이 치는 거죠. 귓방맹이도 한대 후려갈기고요.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모두 상간녀에게 퍼붓고 집안은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톡톡이 치르게 해주는 거죠. 이것만큼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더잘 위로해주는 대응법은 없을 겁니다. 아직도 중동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죠. 아마도 지금 부인의 마음으로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상간녀의 눈물도 보고 피도 보고 손에 머리털이 한 움큼 쥐어져 있을 만큼 한없이 머리채도 흔들었고요. 가재도구는 거의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또 이런 소란으로 상간녀의 이웃주민마저 인연이 한 짓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일석이조라고 할까요? 아유, 속 시원해. 이 방법이 최고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남편 외도를 즉결 심판해버리는 아주 흔하고 편리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들? 홧김에 이렇게 했다가는 무단주거 침입죄, 폭행죄, 수갑은 여러분이 차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상간녀가 어디에 사는지 그 주소까지 알고 있어도 들이닥칠 수도 없으니 속만 다 들어갑니다. 두 연놈들을 깜빵에 탁 쳐놨으면 좋겠는데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이 대목에서 욕 나오시죠? 제가 이쯤에서 대신 욕도 해드려야 되는데, 씨발 진짜. 그래서 요즘 아내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상간녀의 신원 정보를 알아내서 그녀의 가족, 친구들, 회사 동료들에게 폭로하는 겁니다. 그 연놈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연락 주고받고 시도 때도 없이 지랄을 했던 것처럼 아내도 편하게 집에 앉아 SNS를 통해서 상간녀가 그간 한 짓거리들을 일순간에 쫙 퍼뜨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다는 유혹을 아주 강하게 느끼죠. 연놈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하며 함께 놀러가서 찍은 사진, 또 서로를 자극할 때 메신저를 이용해서 주고받은 그 민망한 사진들까지 모두 손에 쥐고 있다면 상간녀의 인생이 아내 자신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찌릿찌릿함마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상간녀의 가정이 굉장히 엄하고 보수적인 집안이라면, 그래서 상간녀가 특히나 아버지를 무서워한다면
이 응징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아내는 쾌절을 부를 겁니다. 너희 좆됐다 이제 씨.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수 계획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묻는 글들이 꽤 보입니다. SNS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들은 상가녀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분도 계시고 전단지를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에게 쫙 뿌려서 망신을 주는 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상가녀와 연락을 하고 반응을 살펴가면서 복수와 응징의 강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와, 이거는 전략가 기질이 많이 필요할 듯 싶네요. 실제로 2017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을 박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박 여사는 남편과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일남일녀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남편과 관계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여러 차례 상간녀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그러니까 그 남편과의 관계가 알고 나서 최소한 2년이 더 유지된 거네요. 딸아이 생일날 즈음 해서 상간녀는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만나 인사도 나누고 선물도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딸 앞에서 엄마 행세를 하고 딸이랑 셋이서 한 호텔방에서 잔 사실을 알고 아내는 격분하죠.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뚜껑 열리는 거죠. 그래서 박 여사는 상간녀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응징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카톡 메시지를 상간녀에게 보내죠. 그리고 며칠 뒤 박 여사는 상간녀의 직장에 진짜로 생일 케이크를 보냅니다. 투명 상자에 담긴 케이크에는 뭐라고 쓰였었냐면 상간녀 누구누구누구 축 생일, 이게 큼지막하게 케이크 위에 써 있어요. 이쁘게. 상간녀의 직장에 유부남과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짓이죠. 그런 다음 또 한 달 뒤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상간녀 역시 맞소송으로 대응했고요. 상간녀가 아내의 자리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아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어요. 앞서 우리 부모님들이 즐겨 사용하셨던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는 즉결 심판까지 포함해서 한 세 가지 복수와 응징에 대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즉결 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두 방법도 섣불리 쓰시면 되레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이렇게 역공의 빌미를 주면 복수의 계획이 초반부터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역으로 여러분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어휴, 요즘 상간녀들이 또 법은 얼마나 빠삭합니까? 또 아는 것들은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함부로 자신들한테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내 앞에서도 얼굴 쳐들고 말대꾸질 꼬박꼬박 따박따박 하죠. 지금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할 판인데 얼굴을 쳐들고 말대꾸질 하니까 아내는 더 열이 오를 수밖에요. 자, 오늘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간녀 복수의 핵심은 남편의 외도를 알았다는 것을 남편이 눈치채게 하지 말고 이 연놈들의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카톡 대화,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사진, 뭐 그리고 SNS에 올린 글과 사진 등 이렇게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때도 급한 마음에 흥신소로 달려가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로 나중에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 즉시 제일 좋은 것은 변호사를 만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뭐 알아야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조언에 맞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거든요.
또 왜 이렇게 철저하게 행동을 해야 하냐면 나중에 남편과 이혼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상황까지 길게 보고 행동해야 소송으로 갔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바람핀 아내를 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온 아내부터 그냥 패고 볼 게 아니라 냉정을 되찾아 법에 맞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 여자들 그만 때려요. 제일 무식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응징과 복수는 답답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법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먼저 화내고 실수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